송화산 맨발 걷기 하는 중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산으로 올라서 이제 오르막에서 송화산 정상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산등성이로 햇빛이 쫙 비춰지는 지점이라서 그런지 올라올 때 기온하고 내려갈 때 이 바람의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좀 봄볕처럼 좀 포근한 느낌이 들고 몸이 조금 데워져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햇빛을 이렇게 직접 나무와 풀들과 땅들이 다 받은 그 열기가 전달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바람은 조금 더 부는데 땅에서 느끼는 감각은 좀 포근한 느낌입니다. 나뭇잎이 낙엽이 깔려 있는데 낙엽 위로 그러면 훨씬 따뜻합니다. 낙엽이 보온 효과를 확실히 발휘하는 것 같아요. 공기청이 있으니까. 식사 후에 옥 형님과 함께 이렇게 송화산을 걸읍니다. 한 45분 정도 전체 출발해서 돌아갈 때 복귀까지 45분쯤 되고 산에서 올라오는 시간은 한 35분 남짓 정도 됩니다. 마사토나 바위가 우러져 있습니다. 근데 자연은 항상 그렇듯이 떨어진 낙엽이나 돌이나 이거 다 모가난 부분이 잘 없고 다 둥글둥글해져 있습니다. 네, 낙엽이 앙상하게 나뭇가지 앙상하게 펼쳐지는 모습이 보이죠. 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 옷을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겨울에 해충들이 다 박멸이 되고 또 나무나 풀들이 뿌리에 영양분을 잔뜩 모아서 이제 꽃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뛸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였죠. 사람의 몸도 겨울이 몸체로들고 면역력이 약해지기가 십상인데 이 겨울철에 오히려 에너지를 비축하고 면역력을 키워놓으면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즐거워집니다. 땅은 자갈이나 돌, 작은 돌들이 있어서 지압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나서기 전에는 바람도 불고 춥게 느껴지는데 특히 이제 산 맨발 산행을 하면 올라오면서 이제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온이 되고 또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칼바람이 불어도 그닥 춥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잎들이 들어붙어 있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좀 다르네요. 확실히 그늘에 오면은 좀 공기가 선득한 느낌이 드는데 햇빛을 정통으로 받는 또 마을에서 올라오는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따스한 바람은 보약입니다. 맨발 걷기 좋은 점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것보다도 나뭇잎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기 때문에 자외선의 해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고 또 비타민 D가 합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햇빛 꼭 필요한 그 면역력에 햇빛도 쬐고 그 다음에 지압도 되고 또 얼싱 효과도 되고 그리고 식곤증을 이길 수 있고 풍력 효과도 있답니다. 이 대지에는
주파수가 진동이 계속 있습니다. 땅을 딛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공명이 이렇게 전체가 땅도 벼락이나 천둥이 전 지구적으로 계속해서 1초에 한 50회 정도 울리는 북과 같습니다. 악기로 치면 공명이죠. 그 공명이 자연스럽게 맨발로 다니는 짐승에게나 나무나 풀들은 그걸 느낍니다. 사람이 느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인체의 바이오리듬이나 인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여기 솔잎이 이렇게 사이에 있어서 밟는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제 역할을 다한 후에 광합성을 하고 또 떨어져서 휴식을 주고 또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걸음으로 돌아가고 참 자연의 이치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이제 3분의 2 이상을 지금 걸어온 시점입니다. 조금 가면 야자 매트가 나옵니다. 야자 매트가 이 산길을 걷다 보면 이제 경사가 있는 지역에 야자 매트가 있으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발이 좀 쉴 수 있거든요. 이 돌이나 이 자잘한 돌에 자극을 받은 발들이 좀 쉬는 시간이 야자 매트입니다. 야자 매트에도 며칠 전에 형님과 함께 의식 테스트를 해보니까 완전 새거에는 의식이 안 되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흙과 먼지와 나뭇잎과 이제 사이사이 구멍에 그게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습도가 있는 날에는 거의 85% 이상, 90% 가까이 의식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야자 매트도 편안하게 걸으시면 얼싱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다 내려오는 중입니다. 조금 더 앞에 가면 김유신 장군 묘 매표소가 나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매표소는 매표소 내부 공사로 인해서 무료 관람이라고 적혀 있던데 조금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길을 따라 올라가면 흥무대왕묘 김유신 장군 삼국통일을 이어볼 이룬 김유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흥무공원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김유신 장군 묘 매표소 쪽으로 이제 송화산 정상을 찍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 전체 1할 1퇴에서 시작해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코스로 딱 적당하게 오후 업무에 복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구독자님들도 주변에 꼭 산이 아니더라도 학교 운동장이나 나만의 코스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조용히 걸으시면서 나무나 풀과 바람과 햇빛과 평상시에 바빠서 또 깊이 생각하지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부분들 아프리카에 간 어떤 봉사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리바시라는 곧 물에 잠기는 나라인데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니까 하루에 물이 2시간 나옵니다. 한국처럼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나오고 전기만 켜면 전기불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행복은 자꾸 많은 것을 가졌어라기보다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볼에도 얼씬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 습도가 조금 있는 전날 비가 와서 거의 말랐는데도 돌은 도체더라고요. 어느 정도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나무, 바짝 마른 나무판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면 의심이 되니까 발만 다치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매표소입니다. 김유신 장군 매표소인데 맨발 걷기 신발 보관함도 있고, 보이시죠? 한창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일에서 20, 오늘까지 경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지를 했네요. 시간 09시에서 18시, 3월에서 10월, 11월에서 2월 겨울철에는 09시에서 저녁 5시까지 되겠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아직 세족대는 없습니다. 신발 보관함까지는 있고 화장실까지는 있는데 아직은 세족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콤프레셔하고 에어컨이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